안녕 가봉아. 오늘 열심히 다시 타야 돼. 여기서 이제 비기너 기본 이런 이제 랜드 서핑의 기본 자세를 배울 거야.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안전 장비. 네. 헬멧. 네. 그다음에 이제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 제일 많이 다치는 그렇죠. 데가 어디야? 제일 많이 다치는 데는 일반적으로 네가 생각할 때 손목이니까. 네. 오늘은 한번 착용을 해. 오늘은 이제 그런 보호대 같은 애들 보호대 같은 거는 그럼 이제 파크 같은 거 탈 때 그라운드에서 기본을 배우니까 일단 착용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. 제일 중요한 너의 머리 뒤통수를 보여줄 수 있는 헬멧이야. 네. 무조건 쓰는 건 난 추천한다. 자, 써봐. 해서 잘 자기 머리 뒤통수에 잘 맞게 해야 돼. 보호대 이런 보호대를 찾아야 돼. 제일 커 보이지.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. 왜 이렇게 크냐고. 얼굴 많은데? 근데 일반적인 이런 여기만 가리는 이런 패드들은 별로 안 좋아. 넘어질 때 이 앞꿈치로만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이드도 넘어지니까 여기를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대를 착용해야 돼. 근데 나중에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덥고 하니까 기본기부터 알려줄 테니까 오늘은 이런 스타일로 착용은 하지만 해야 되지만 오늘 좀 살짝 벗고만 할게. 오케이. 굿.